가지 마라, 눈사람아. 눈이 계속. 불하 블루진이입니다. 오늘도 차박 가고 있어요. 이번에 가는 곳은 화요공장이라고 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날리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대신에 거기가 좀 산간 지역에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좀 험난하면 돌아올 예정이에요. 만약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눈이 쌓여 있을 테니까 돌아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평창 바위공원에 갈 것 같아요. 그럼 무탈이 사박지에 도착하길 기원하면서 뿅! 여기는 빙판길이어서 갈 수가 없네요. 여기는 스노우 타이어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길이고요. 오늘 저녁에 눈이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르막 경사가 심하잖아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가기 조금 아쉽고 위에 뭐가 있는지 거의 다 왔거든요. 살짝 걸어가서 구경은 좀 해보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려갈 거긴 했어요. 눈이 오고 나면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니까. 다만 위에 뭐가 이제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멀었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건가? 혹시 한참 더 가야 되나? 어우 미끄러 미끄러. 많이 오긴 왔는데 아, 더 올라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 저 코너까지 돌면 정말 저희가 끝일까? 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달려가 봅니다. 배고파. 춥기도 한데, 오, 여기는 또 엄청 얼었다. 코너마다 얼어 있어요. 무슨. 오늘도 시작됐다. 코가 벌써 빨개요. 다 왔나? 한참 가야 돼. 아, 끝이 없네요. 아, 못 가겠다. 풍경 이래요. 좋아요. 좋고 딱 이런 데다가 차박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 눈이 오니까 오늘 밤에 내려갈게요. 와, 갑자기 바람 불어요. 와, 바람 부니까 추워. 가운데가 안 미끄러운데 가운데가 점점 좁아져가지고 아따 많이도 올라왔네. 가장자리 눈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너무 미끄러워. 오늘 출발이 아주 산뜻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차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카메라 이거 두고 가면 안 되지. 여기다 아까 두고 갔거든요. 귀찮아서 가지고 갑니다. 으차. 여기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여기가 많이 올라오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면은 평창 바위공원 가려고 했거든요.
움직여서 가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리막이 심할 경우에는 엔진 브레이크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시죠? 저는 뒤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후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기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어가 계기판에 이렇게 보여져요. 현재 1단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운전 중에만 변경이 됩니다. 지금 움직여도 변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심한 내리막일 때는 1단 고정을 해놓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와우, 경사 지리고. 평창공원에 왔는데 막혔어요. 침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침수 위험인지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인지 막혔습니다. 아, 막혀있어요. 어디로 가지? 나 이 근처 아는 데가 없는데 큰일이에요. 바로 뒤에 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한번 가볼까?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세로로 정차를 해뒀는데 여기가 좋을지 아니면 조금 공간이 어딘가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경치가 앞이 되게 좋은데 그게 너무 가려져 있어. 막 전선들 있고 난리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고 정 없으면 여기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 눈을 기대해야겠죠. 이렇게 관광객 산책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 차도 바로 옆이어가지고 간간히 차도 다니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투명창도 설치하지 않고 정말로 스트레스 주차된 차처럼 그렇게 캠핑을 즐길 예정이에요. 5키를 꺼내주려고 5키가 조금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딱 확보하고 5키도 배고플 테니까 5키 하나 반 옳지. 밥도 줘야지. 밥 다 먹었어. 물 마셔. 어차. 아, 시원해. 뉴욕버거입니다. 아우, 어머, 다 묻었어. 아. 엉할 거야, 오키야. 오키 거 아니야. 올라가 이제. 오케이, 올라가. 안 올라갈 거야?
그 산책할 거야? 알았어, 이리 와. 그렇지. 아이고, 바람 불다 춥다. 거기 있어봐. 항상 오키가 산책하고 싶은 만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갈 길이 멀어요. 마음껏 산책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아이고 추워. 아, 풍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하늘이 파랗고 예뻐. 강이 가장자리에 얼었고 겨울 산책, 이것이 묘미죠. 발은 또 핫팩 붙여가지고 괜찮고 손만 좀 시렸거든요. 워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손 바닥은 괜찮고 딱 손가락만. 이리 와, 이리 가야지. 총총총총 가고 있어요. 이야, 그림자는 완전 사자인데. 오키야, 늦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치? 차에 다 왔어요. 무시통이 또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등유 가득 넣어왔거든요. 추워 추워, 빨리 해야 돼. 차에 들어왔습니다. 너저분하죠. 아, 이 레일한 작은 차 안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모르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되게 깔끔하고 쉽게 정리정돈 잘 하고 계신 거죠? 따뜻해 들어오니까 영화로 들어가자. 이리와, 이리와. 아니었어? 올 때가 아니었어? 무시통이 더 뜨뜻한 바람 나오는 쪽에다가 있고 싶어 하네요. 거기 있어 그러면. 앉아 앉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해줄게. 이렇게 있어. 이리와. 오키야, 머리가 간지러워? 해봐.
이제 기운 차렸어? 따뜻해졌어? 목말라? 물 찾고 있어? 야, 물 마셔. 잘했으면 치울게. 이따가 나중에 또 마셔. 로키야, 오늘도 사람을 못 만났지. 저 잠깐 졸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뒤로 기대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30분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오 뭐야 하고 딱 깼는데 주변이 깜깜해. 아이고 자버렸네요. 대신에 뭔가 피로가 풀린 느낌? 이제 저녁 먹으려고 배가 또 고픕니다. 간단하게 열라면 순두부 끓여봤고요. 먹어볼게요. 먼저 샹그리아부터. 아니 폴포로크를 사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렴한 거 아무거나 샀어요. 감기약 맛이네. 감기약 맛이야. 매워. 아, 먹자마자 매워. 아, 맛있다. 이야, 다들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약간 무슨 순두부 찌개 비슷한 맛이네. 바지락은 이마트에서 손질된 바지락 샀는데 해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해감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와, 근데 깜빡이고 계란 안 넣었어. 계란 여기 가져왔는데 안 넣었어. 샹그리아 맛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쳐봐요. 감기가 싹 나는 그 맛. 배부르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와, 배 땡땡한데? 배 나오겠어, 이러다가. 혼자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반만 넣거든요. 그리고 물도 반만 넣어요. 반보다 조금 많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정량으로 끓였는데, 원래 하던 대로 했었어야 했다. 안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물은 집으로 가져가는데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거든요. 봉투가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봉투는 필수예요. 세면 망하니까, 차 아니니까. 좋다. 배. 역시 스트레스가 최고인 것 같아. 따뜻하고 언제든 누울 수 있고, 정리도 뭐 할 거 없고, 뭐 좁긴 하지만, 배 너무 좋아요. 진짜 만약에 나중에 차를 바꿔도 정말 스트레스가 편한 차로 바꿔야 돼. 무조건. 저는 스트레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순두부 또. 순두부 조각 찾고 있어, 오피야. 에이, 그거 없어. 그거 뭐 국물 그거 뭐 조금 핥아 먹는다고 뭐가 있어, 오키야. 아이고. 오키. 오키도 인사해,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오키예요. 잠깐 짬나는 시간에 댓글 달아봅니다. 엄지외 두 명님이 강호도 바다 땡기네요. 얼른 다녀오세요. 요즘 제 차 노지를 너무 다녀 쇼박 교체 중입니다. 우와, 쇼박까지 노지를 정말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저는 트렁크 쇼바를 교체해야 돼요. 트렁크 쇼바가 약해졌어. 민미님이 궁금해서 그런데 따로 직업은 없으신 건가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꼭 공부하자 미신이. 와, 보는 동안 힐링 제대로 했네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추워서 엄두가 안 나요. 가고 싶어서 미치는 줄 흠냐. 너무 멋진 지니님 항상 응원합니다. 캠핑 메뉴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초이시도 잘하심. 이야, 뭐야, 칭찬 가득하잖아. 칭찬 카드 감사합니다. 빨리 풀려서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전어 유튜버님이 지니님 목소리 너무 다정해 반해버림. 우와, 제 연락처는. 뒤에도 댓글이 많이 있는데 라이브로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달았습니다. 서울도 눈 오기 시작했어요. 눈잡이. 서울도 눈 오기 시작했어.
왜 여기 안 와? 안 와요. 늦어. 한 발 늦어요. 여기는 다 오고 나서 옵니다. 아하. 나는 감기 몸살 걸렸어. 근데 술은 마시고 싶어. 그러면은 요거 미아. 미아 샹그레 드시면 감기 바로 나을 거예요. 연니 다음 역에서 내려요. 뭐야. 사귀어요 둘이? 결혼했으면 사귀면 안 되지. 와 뜨끈뜨끈해. 이러니까 막 나와갖고 물 막 헐레벌떡 마시지. 내리네. 와 눈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먼저 살게요. 여러분들께 채팅은 뭐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와 잔들까 갑자기 급 졸려. 아침이에요. 새벽 5시쯤에 무시통이 또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가 만충은 아니었는데 배터리 꺼졌어요. 그래서 차 시동 켰고요. 어제 밤부터 눈이 왔는데 눈이 꽤 제법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눈 구경 지금부터 나가려고요. 뒤에 보이시죠? 풍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여기 있기를 잘한 것 같아요. 눈 구경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눈은 한 10cm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7, 8cm, 시아의 엉아가 눈 치워놨어. 시아. 아이고. 밥 먹자, 오케이.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여기서 먹어. 그렇지. 방금 전에 눈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래도 잘 먹어요. 다행이에요. 화장실 언제 가지? 모르겠다. 일단 밥 맛있게 먹을게요. 와 쌓인 거 보세요. 오호 앞은 이렇게 성해방지 커버 씌워놔가지고 출발할 때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이렇게 와 오 장난이게 따뜻한데.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물을 여기다 더 엎어놨어. 아이고, 그냥 잘했다, 그냥.
아침을 먹어봅니다. 즉석식품 라면에 밥인데 라면이랑 밥이랑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라면에 밥. 별로 그렇게 맛진 않네요. 저는 이게 그냥 미역국인 줄 알았어요. 미역국이랑 밥인 줄 알았는데 라면에 들어있는 거였고 살짝 비릿비릿해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조금 짭짤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닷물 먹는 것 같아요. 바닷물. 바닷가 안 가도 뭐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굳이 입수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짜서 국물은 못 마시겠어요. 배가 부른 건 아닌데. 아, 국물은 물이다.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정리하고 나서 평창공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짐 정리 마쳤습니다. 이쪽은 촬영 장비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뚜기 밥, 식재료, 어제 샀던 거, 그리고 술도 하나 있네요. 어제 못 먹었어요. 이렇게 있고 오키 저 안에서 추워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 앞에 성의방지 커버 떼고 나서 평창 바위공원으로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시야해, 시야. 시야. 옳지. 들어가. 거기 있어봐. 뒤에 저렇게 레이 주차해놓고 바위공원에 다시 왔어요. 오호, 들어가본다. 발자국들이 이미 있네요. 이미 산책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침수 금지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었네. 네, 들어가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빠져서 못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발자국도 거의 없고 눈이 계속 엉덩이 맞았어. 아, 여기 얼음이 얼어 있네. 아, 뭐야. 와, 순간적으로 넘어진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제가 왼손에는 이렇게 삼각대도 끼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와우. 오른손하고 엉덩이하고, 아, 지린다.
불하 블루진이다. 강원도 병창이다.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아 이게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모른다. 나 같은 강원도 주민이 눈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장갑? 장갑 안 갖고 왔다. 강원도 원주민들은 장갑 필요 없다. 아 오 오호 오호 뭉쳐진다 뭉쳐져. 이번 눈은 뭉쳐진다. 아하 이게 안 되네. 아하 아, 아,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다. 손이 너무 시렵다. 아, 손 너무 시려서 안 된다. 장갑 가져와야겠다, 장갑. 장갑 가져갑니다. 이게 뭐 잠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시간만 허송세월 보냈어요. 허송세월 보내고,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아파. 아씨. 아 여기라니까. 아 손가락이. 아 잠깐만요. 아 손가락이 많이 다친 거 아니겠지? 아 삼각대 손가락 껴갖고 넘어질 때. 아 잠깐만. 눈 좀 털어내드릴게요. 어 아파. 아 나 똑같은데 또 넘어질 줄이야. 정말. 어 야 이게 부러졌네. 아. 아, 나 이게 부러졌자, 다리가. 일단 차로 돌아갈게요. 아, 손가락이 삼각대에 꼈는데 너무 아파요. 와, 엄지손가락이. 와, 장난 아니게 아프네요. 눈사람은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장비를 안 들고 있으면은 뭐 괜찮았을 텐데. 뭐, 그래도 고통이 뭐 엄청 심각하진 않네요. 좀 나아지고 있어요. 금간 건 아닐 것 같아. 아유, 이 정도로 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척추 한번 부러져 봤잖아요. 척추 부러졌을 때 고통이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네. 와 맛있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보세요. 많이 나왔어. 손가락은 다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눈사람 만들려고 갑니다. 이 정도는 해야 강원도민이다. 하! 다시 한번 눈사람 만들기에 도전한다. 눈이 좀 오 뭉쳐진다. 뭉쳐져. 오 좋았다 좋았다. 뭉쳐진다. 오호. 아, 눈사람 만들기 좋아하세요? 저는 참 좋아해요. 눈사람을 만들 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난 없다. 난 솔로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뭉쳐지냐고. 어? 다 부서졌어. 아, 아니 뭐 이렇게 다 땅은 다 풍지 박살 났는데 눈 하나도 못 만들었어.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눈사람 도대체. 내가 못 만드는 건가? 가만 있어. 조금 되는 느낌이 있어. 오케이 되는 느낌 있어. 아 여기서부터 안 되네. 손으로 다 쥐어지지가 않으면 안 되네. 이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한 개인데? 일단 모르겠어. 일단 한 덩어리 두고. 와씨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은 겁나 많은데 눈이 안 뭉쳐지네.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이게 타조알이거든요. 제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타조알이에요. 이거는 먹으면 맛있어. 근데 엄청 달달해요. 맛있네.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뭐 제자리야 계속. 손에 온기로 약간 눌러붙게 해줘야 되는 건가? 온기가 필요한 건가? 사랑이 필요한 건가? 에휴 다정다감한 손길이 필요했구나. 이게 애정어린 손길이 있어야 그래 달라붙는 거였네요. 이게 섣부르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애정이 없는 분은 눈사람 못 만든다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머리 부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몸통 간다. 아하 너무 꽉 누르려고 안 하고 살살. 이게 요령이 있나 보네. 요령이 있어. 아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블루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블루진이에요. 슈퍼 채팅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업 유튜버님 이름 써달라고 했어. 전 아 전업 유튜버님 이름 써드렸어요.
빠라빠라빠빠 잘 되고 있어요. 굴려도 크기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치우고. 와, 눈 엄청 많이 온 거 보소. 이렇게. 어, 좋아. 밸런스 좋아 지금. 짜자자잔. 친구가 없던 지니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안녕 블루 눈사람아, 난 지니라고 해. 하지만 눈사람은 말이 없었다. 안녕 눈사람아, 난 지니라고 해. 꺼져. 난 어이가 없었다. 내가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꺼져라고 하다. 말이 안 된다. 가지 마라 눈사람아, 난 너밖에 없다. 그렇게 지니와 눈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었다. 눈사람아 안녕, 행복해야 돼. 돌아갑니다. 에, 뭐야 뭐야. 눈 뭉탱이 떨어졌고 다 맞았어. 머리 괜찮아? 머리? 오키야 오늘 고생 많았어. 눈 와서 추웠지.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다음번에 눈 안 올 때 따뜻할 때 가자. 눈 구경 어떻게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눈 하면은 강원도고 강원도 하면 평창, 평창 하면 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 벌써 12시 넘었나? 그런데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눈 치우는 차가 지나갔었는데 그리고 또 쌓였거든요. 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네요. 저는 레이에 스노우 타이어 장착했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 장착했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빙판길, 뭐 오르막 내리막 이런 데서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고요. 안전 운행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뿅.